아빠요. 아니 누가 둘째까지 있는 아빠 엄마로 보겠습니까? 네, 네, 그러네요. 정말. 저도 뭐 20대 후반으로 보는 사람. 네. 이번 주 뉴스의 충격이 아직 크셨나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지영씨. 네, 불타는 금요일 서울 한복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둘러싸인 이분, 잘생겼다, 황회장, 배우 황정민씨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강남 한복판에 뜨겁게 달고 이 발걸음의 주인공.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 바로 황정민씨입니다. 아, 점점 잘생겨져요. 반갑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한 행사에 참석한 황정민씨는 이날 특별히 무대에 올라 애창곡을 불렀는데요. 아, 노래까지 잘 부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 무대 매너가 뮤지컬 배우였잖아요. 아, 멋져요. 어, 안녕하세요, 황정민씨. 아니,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이 있네요, 제가. 기분이 어떠세요? 잘 부르셨어요? 완전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황정민 씨도 떨어요? 그럼요, 제가 가수가 아닌데요. 생목인가요? 생목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만큼이나 꿈이 먹고 뜨거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황정민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영화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국제시장이라는 작품을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20대로 네. 나오고 네?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연기를 합니다. 야. 저기 죄송한데 40대시잖아요. 그쵸. 20대는 어떻게 주로 보톡스? 아니요. 필러? 아니요. 필러는 어떻게 해요? CG. 확실하네요. 아, CG로. CG로다가. 황정민 씨 인터뷰 때마다요. 빨리 좀 40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40 정도 되면 굉장히 즐겁게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네. 어릴 때? 네. 그때 생각과 어떻게 좀 잘 이루? 네,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뭐 일적인 면에서는 네.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네.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아,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네,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직업은 배우 말고도 없겠어요. 많겠죠. 자, 그리고 짠!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황정민 폭로 열정. 저분 정웅이 씨입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거지 같았다. 어때, 거지라는 단어 괜찮으세요? 네,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저는 그때는 네. 연기를 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네. 무대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아. 뚝딱뚝딱 만들고 뭐 하느라고 집을 거의 못 가고 네. 밤새서 만들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씻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피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피했으니까요. 짠! 황정민은 지방 촬영만 좋아한다. 아니 황정민이 요거, 아니라 네. 대한민국 남자 배우들이라고 그런가? 네. 네, 유부남 배우들은 지방 촬영을 좋아한다. 네. 특히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럼... 특히 좋아하긴 해요. 좋아. 아빠 뭐 해줘. 아. 그냥,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덤이에요. 프리덤이 침대가 등짝에 딱 붙어서 네.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와요. 네.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와요. 자, 그럼 최민식 씨 발언 한번 뜯어볼게요. 짠! 나도 모양 빠지는 캐릭터인데 황정민은 나보다 더하다. 저 형님 왜 저랬나 모르겠어요. 그죠? 도체 객진인데. 도체 객진. 저기 여기 있는 게 좀 잠깐 저는 의문이었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셨다고 하니까. 잠깐만, 얘를. 네. 얘를. 이렇게 하고요. 김현철 씨는 얼굴도 못 나오는 걸로. 황정민 여기 내가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같이 동아리였었어요. 무슨 동아리? 만남의 시도라고요. 네. 마당극도 하고, 근데 저 현철이가 연출도 네. 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연기 가르쳤죠. 어땠어요? 뭐 어떻게 답답했죠. 2013 대종상 수상 소감! 나에게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다. 황정민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 아,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던 우리 황정민 씨.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네. 네. 상을 받은 만큼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같은 친구가 동시대에 배우로서 길을 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매 작품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팔색조 같은 배우 황정민 씨.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리는 진정성 가득한 연기 덕분에 관객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 눈빛 오래오래 스크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꿈이 네. 잭 니콜슨 아저씨처럼 네. 저도 그 나 60대도
네. 멜로를 찍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와.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네. 저는 좋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도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객들하고 네. 소통하기도 참 쉽고. 네. 혹시 배우 생활하면서 좀 후회되시는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